나 이런 양아치랑 같이 차를 못해. 나 안 해. 이 박주라가 개런치 받고 해야겠어? 사람 하나 다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배우는 얼굴 팔아먹는 직업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을 나눠주는 직업입니다. 야, 너 미쳤어? 박도라! 아, 오빠 앞에서 어떤 여자가 안 떨려? 자나깨는 여자 조심. 너 엄마만 명심해. 내 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들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에서 미녀 박도라 역을 맡은 배우 임지아입니다. 지금 나 저 여자가 이뻐서 현기증까지 온 거야? 이쁜 여자 한두 번 봐? 네, 박도라 맞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서 거기가 거지냐? 이런 거 왜 받아와? 형, 누나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모른다고요. 탑스타로 치열하게 성공해온 그런 인물인데요. 오만하고 까칠해 보이지만 그 속 알갱이만큼은 굉장히 따뜻한 인물입니다. 감독님, 저 12살 때 아역으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단 하루도 못 쉬고 일했어요. 정말 쉬고 싶어서 그래요. 큰 스캔들을 겪으면서 밑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되고 다시 꿈을 찾고 성장형 캐릭터입니다. 이 작품 조 감독님 고마워서라도 열심히 할 거예요. 고마워요. 진짜 여러 가지. 네, 안녕하세요. 미녀와 순정남에서 고필승 역할을 맡은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고필승 조연.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박도라를 딱 만나냐. 글쎄는 나를 몰라보네. 처음에 아역 때 이름은 이제 고대충이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하다가 보면 눈 똑바로 잘 뜨고 다녀. 알았지? 성인이 돼서는 고필승이라는 인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시청자들은 다 압니다.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하는 건지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하는 건지요. 순정남이라는 제목에 맞게 고필승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려보면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게 하얀 마음 백호? 약간 이런 캐릭터가 좀 생각나네요. 일본 거 잘해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총! 총!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김사경 작가님이 이야기를 또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풀어내실지 너무 궁금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뭔데 엄마 맘대로 도장을 찍어. 엄마 진짜 왜 그래? 그렇지. 네가 원하는 대로 준대. 백지 수표 내밀었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준대? 좀 해야지. 김사경 작가님 특유의 각 캐릭터들마다의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마다 주변의 얘기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있고 또 가슴에 울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입을 살면서 도와주지 못할 만큼 어떻게 그런 못된 소리를 해? 우리 현철이가 이 집 가장으로 이 집 식구도 먹여 살렸어. 야, 나 백미자, 백미자. 어우, 진짜. 저 사람이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말없이도 어쩔 수 없잖아. 난 못해요. 당신 그건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러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엔젤 투자해서 그거 줘. 너는 내가 왜 좋은 거냐? 딱 세 개만 얘기해봐. 오늘도 안 돌아도 된다. 처음에는 까칠하고 아나무인이었던 도라가 대충이를 만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TV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벌써 시간이 지나갔어? 그런 생각이 드시게끔 저희가 즐거운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기 미녀가 순정남이잖아. 어, 사랑스러워, 네. 사랑스러워. 평소에 존경하던 그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대본 리딩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컸고요. 앞으로 대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대본 리딩은 덜 익은 풋사가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서로의 소리들을 잘 들어보고 조율을 잘해서 좋은 하나의 대곡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저희 미녀와 순정남이 곧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드릴 수 있게 열심히 현장에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